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민주진영 잡투타임. 자,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증인이 39명, 참고인이 7명이 지금 선택이 됐는데 제일 주목받는 사람은 당연히 뭐 김건희 여사죠. 네. 뭐 안 나오겠죠?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. 나와야 그러니까 된다. 지금 네. 자꾸 김건희 여사가 참 좀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. 아니 본인이 사과할지 안 할지를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까? 왜 본인이 참석할지 안 할지를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말하게 합니까?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본인이 사과할지 안 할지를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참석할지 안 할지 본인이 참석을 판단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본인이 만약 억울한 게 있다. 뭐 모르겠어요. 사과 뭐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익신 문자 보니까 뭐 본인이 사과할 마음이 있지만 사과했더니 오히려 지지율이 급락하고 오히려 야당의 정치적 공세 빌밀 주더라라는 핑계만 대시는데 핑계 대지 마시고 오십시오. 오셔서 본인이 억울하다. 뭐 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다. 라고 하면 그건 말 몇 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회가 지금 저희가 무슨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? 기소 권한이 있습니까?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까? 제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? 단지 질문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질문이라도 좀 받아서 제대로 된 답변을 뭐 제대로 된 답변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답변하십시오. 어찌되었건 그 참석 안 하실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감추는 자가 숨는 자가 범인이다. 그래서 결국 이 비검사 조사위에서는 또 소환될 예정이거든요. 거기서는 네. 불출석할 수도 없고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합니다. 거기서 끌려 나오지 마시고 뭐 예전에 목덜미 잡히셔서 들어간 적도 있는데 네. 괜히 또 이 목덜미 잡혀서 끌려 나오지 마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십시오. 품위와 명예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니 김건희 여사 이야기할 때는 우리 그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역사의 라이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솔직히 그런 감정 좀 있죠. 아니요 저는 이제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제가 기필코 잡아야 될 기필코 해결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네네네. 정말 국정 운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네. 그래서 제2부속실 만드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요. 뭐 네. 제대로 된 것도 없이 온갖 이권과 주가 조작과 온갖 지금 대통령실 공사 등에 개입한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도 네. 다 하나하나 퇴임 후에 진짜 어쩌시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. 네. 네. 여러분들 방송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. 한 사람은 빌런, 한 사람은 심판자 이런 느낌이 몸의 기운에서 느껴집니다. 저는 옆에 네, 있으니까. 기필코 제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. 네, 대답할 때 이거 뭡니까? 뭐 몸의 움찔이 좀 다릅니다. 자격도 최고요. 네. 큰일 하실 것 같은데요. 네, 자.